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날씨가 화창합니다. 아침에는 어둑어둑했다가 지금은 또 화창화창하고 봄 날씨가 정말 얄밉도록 밉습니다. 요즘 날씨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흐렸다, 맑았다, 또 그냥 또 흐렸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또 비가 온다죠? 봄비가 당연히 와야 되겠죠. 아, 그치만 날이 추워진다니 또 걱정입니다. 밖에 내놓은 아이들 또 거들 생각에 허리가 휩니다요. 아,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는 애 뭔가 알아맞혀 보세요. 비치율이 됩니다. 아, 너무 예쁘죠?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좀 해줬습니다. 요 녀석은. 그랬더니 요렇게 살밥이 좀 오르고요. 예뻐졌답니다. 그런데도 올 봄에 분갈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워낙 대품인데 분이 조금 작은 듯해서 그럴 때는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왜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요렇게 보여드리냐면요. 묵어서 예쁜 것도 있지만 분갈이를 해 놓으니까 요렇게 살밥이 올랐죠? 짜잔! 요 녀석도 비치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거하고 조금 비교해 보세요. 요 녀석이요, 분갈이 안 해준 지가 근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큰 대품을 지금 분갈이를 해줄까 합니다. 저희 지인분 건데요. 분갈이를 해줘야 살밥이 토실토실 찔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관리는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흙을 갈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생이 오랜만에 저희 가게 왔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도움을 조금 요청해서 요 아이를 분갈이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분갈이 하는 거 함께 하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비치율이 돼. 이거 정말 농장에서 갖고 올때한 5년 된것 같아요. 벌써 너무 세월이 오래 갔고요. 2년 전에 제가 분갈이를 해놓은 건데 했고, 저희 지인분이 요거를 사갖고 가셨는데 저한테 이제 좀 맡겨 놓으셨어요. 집에서 키웠더니 막 웃자랐다고 저희 매장에다가 좀 맡겨 놨었는데 지금 자라게 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까 거하고 너무 비교가 되시죠? 그래서 요 녀석도 제가 오늘은 분갈이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흙이 정말 제가 요맘때 아니면 언제 분갈이 영상을 올리겠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봄이라 자주 분갈이 영상 올리는 거 이해해 주세요. 이거 분갈이 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봐두시면요 도움 되실 거예요. 요거 다마마의 그 사장님네서 구매해서 산 거예요. 근데 정말 쓰기가 좋네요. 사장님이 직접 구안해가지고 만드셨다는데 정말 저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생이 지금 화면을 잡아주고 있어서요. 마음 편하게 지금 흙갈이를 하고 있네요. 아, 혼자 영상 찍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지금 영상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흙에서 화분에서 또 이렇게 분리하는 게 일단은 돼야 되겠죠? 와, 정말. 이거는 화분이 엄청 큰 거예요. 아이도 워낙 크고. 근데 흙도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흙이 그래도 그 미니 고상보다는 덜 딱딱해요, 흙이. 그래서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얼굴이 최대한 안 망가지게. 올봄에 분갈이를 해놔야 애들이 살밥도 오르고 이뻐지겠죠? 제가
여기다가 지금 아주 한비누 예쁘게 만들어 놔보려고 지금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이런 도구 없으시면요, 집에 드라이버라든가 공구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셔도 됩니다. 한동안 제가 그렇게 활용했으니까요. 진짜 이런 대품은 정말 큰맘 안 먹고는 못 심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틀립니다. 아이고야. 뺐습니다. 흙에서 분리했고요. 이거 보세요. 요 아래 보세요. 흙이 정말 이렇게 흙이 그렇게 딱딱하게 안 굳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는 장난 아니죠. 요 뿌리, 이 뿌리가 이렇게 흙 속을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듬어 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는 또 장갑을 안 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 분해서 제가 뺐어요. 그리고 얘는 한 몸입니다. 한 몸짜리라서 완전 큰 대품이에요. 뿌리도 잘 났고요. 근데 흙도 그렇게 막 너무 딱딱하게 굳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흙을 털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털어주시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보세요. 화분에서 자라는 애들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실뿌리들이 요 화분 사이사이로 다 메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애들이 물을 다 못 빨아들여 먹어요. 이게 물을 먹는다 그래도 금방 마르고 이 관 속으로 못 먹으니까 물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잔뿌리들, 여기 보시면 잔뿌리들 나 있죠. 이게 지금 애들이 목대가 관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잔뿌리가 요 사이로 이렇게 보이세요, 요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흙을 갈아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얘네들이 메꿈은 못 써요. 이 흙은 여러분 다이솔 심을 때 저는 원래 재활용 흙은 좀 잘 안 쓰는데요. 우리 다육 TV하우스님 보니까 이게 다 체에다가 쳐가지고 흙 아깝다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이런 흙은 지금 흙이 완전 딱딱하게 안 굳었어요. 흙이 이렇게 지금 잔뿌리가 이렇게 미어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걸 제거하고 저도 체에다 해서 흙 자체는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해가지고 체에다가 걸러서 저도 이 흙을 써볼까 합니다. 이건 이렇게 냅두고요.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지금 제가 깔망을 어디다 놨더라. 깔망이 이 속에 들어가 버렸네요. 깔망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흙으로 분갈이를 지금 할 겁니다. 여러분, 제 흙, 요렇게, 요 흙 하나면 요 화분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지금 깔망을 준비해서 깔았고요. 준비해 놓은 흙이 여기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 흙으로 제가 할 겁니다. 마사 안 깔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고요. 또 어느 정도 털었고 몸이 고사되지 않게끔 깊게 좀 앉혀줄 거예요. 뿌리 하나가 고사가 됐네요. 이거 빨라가지고.
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흙을 놓고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아놨어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조금 이렇게 수영을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흙을 이제 부으시면 됩니다. 오늘 분갈이 잘 해줬으니까 아주 예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자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살밥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살밥이 오르라고 제가 내려. 흙 파는 사람이라 분갈이 영상을 자주 올리는 게 아니고요. 봄에 이렇게 지금 묵은 아이들 한 개, 두 개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고 아이들 살밥이 오르면 우리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간 틈틈이 있을 때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분갈이 영상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요즘에 자주 분갈이 영상 올립니다. 이 봄에 분갈이 안 하면 또 언제 하겠어요. 그쵸, 여러분? 어느 정도 채우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사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분갈이 하는 거 어렵지 않죠? 대품이 뽑으실 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이런 애들도 큰맘 먹고 해주면 또 하죠. 우리 다육맘님들. 수영 나름 저는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수영 괜찮은가요? 여기다가 돌멩이 하나 얹어서 요 수영이 늘어지지 않게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흙은 사이사이 이렇게 좀 해가지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채웠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사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제가 풍석도 깔아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석도 올려보고 그러는데요. 물을 줬을 때 사실은 마사가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마사가 이렇게 물 주고 나면 깔끔하니 이쁘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경석을 올리셔도 되고 뭐 화산석을 올리셔도 되고 마사를 올리셔도 되고 여러분들 맞게끔 집안 분위기라든가 또 그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이렇게 마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을 주면 또 마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쓸려서 가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낮아져.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하고요. 화산석이 지금 제가 큰 게 없는데 우선은 이걸로 이렇게 받쳐놓을 거예요. 놓고 이거 하나 정도는 애견머리 내려놓듯이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이제 분갈이 했으니까 뿌리도 어느 정도 잘 자리를 잡아줄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심어놓고요. 그다음에 자 여러분 제가 분갈이 지금 다 하고요. 이렇게 돌멩이로 지금 그 목대를 좀 잡아줬습니다. 그래야지 뿌리를 고정시킬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해줬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요런 지금 들말른 하엽은 제가 지난번에도 떼지 말라 그랬죠. 자연적으로 요 수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늘상 뿌리는 물약 하릅에 여기에다 한번 싹 도포를 해주시고요. 뿌리 내릴 때까지 물 절대 주시지 말고 한 20일 정도 고사고사 할 때쯤 그때 물을 흠뻑 한번 주면요. 활착을 아주 잘 하겠죠. 이거는 저는 이제 강한 햇빛보다는 조금 해가 좀 덜 나는 데에다가 요거를 놓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비치우리대 대품 분갈이 영상 함께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들 분갈이 해주시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예쁘게 자란답니다. 요렇게 한 완성품입니다. 오늘은 비치우리대 대품 비치우리대 분갈이 영상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저녁에 지금 마무리죠. 좋은 마무리들 하시고요. 우리 또 함께해요. 저는 토둥이 달게 토둥이었습니다.